같은 내용의 바이크 하나 둘 셋 3차째 제가 여기 도전하는 데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격려해 주시고 마음을 함께 해 주셔서 오늘은 정말 악셀레이터 한번 땡겨보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리는 거 어차피 이따가 계속 봐야 돼, 보셔야 되니까 또 보여드릴게요. 발 단 상태에서 좀 걸고 핸들 끝까지 돌린 상태에서 크러치만 조절하시면서 천천히 가면은 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만 잡아주면서 크러치만 해도 충분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힘이 모자르면 이제 감아보시면 저번처럼 확 나가니까 조금씩 가다가 빨라진다 싶으면은 줄이고 속도 악셀 천천히 올리는 거예요. 악셀 천천히 올리시면서 속도가 붙어야지 중심이 잡혀요. 이제 그대로 그 상태 유지해서 가셔야 돼. 좋아. 아주 좋아야 돼. 악셀 유지 계속 가세요. 그래서 풍력이 붙으면은 그 상태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유지해서 하는 이유가 속도가 있어야지 중심이 잡히니까. 맞아요. 감각, 클러치 감각, 악셀레이터 감각이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땡기면 어느 정도 속도가 나고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감각이 몸에 익어야 되고 아직도 오토바이하고 친해져서 자전거같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15졌는데도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다 완전히 내 친구같이 되진 않았어요. 될 거예요 곧. 더 끝까지 계속 가세요. 네, 이제 핸들 반대로 쭉 꺾어서 그렇죠. 다시 한번 더 바이크만 대일자로 만들고 네, 핸들 정렬하고 네 악셀 조금만 더 좋아요. 네, 그대로 유지시키세요. 바로 올리시고 조금만 더 가세요. 네. 그대로 유지. 쭉 가세요. 쭉 계속 가세요. 그냥 저 끝까지. 타면 될 때까지. 좋습니다. 아주 좋아. 자. 이제 돌리고 돌리는 거 익숙해지고 클러치만 조금 더 익숙해지고 악셀 가는 것만 익숙해지면은 이제 혼자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대로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제 돌 때는 바깥에서 하나 넓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오늘 목적한 거 벌써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도는 것까지 오늘 목표로 잡았는데 꼭 계속 쭉 내가 중심 안정화되는 거 속도는 이제 그때가 넘어가야지 안정화가 되고 더 편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주변도 구경할 수 있고 지금 이맘때 그 들녘에 흘러가는 별 보면서 단풍도 보고 네. 아직까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엄청 안정감이 드시잖아요, 지금. 네. 네. 편안하게.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좋아요. 아주 좋아야 돼. 자, 크게. 그대로 가셔야 돼. 그대로. 이 느낌 그대로. 쭉. 이제 손을 감추면 돼. 그대로 쭉. 그대로 쭉. 네. 어, 아주 좋아. 그대로 가셔야 돼. 그대로 가셔야 돼. 네. 핸드 끝까지 꺾고. 가세요. 그대로 바로 올려도 되고요. 이제 아주 좋아요. 그대로 가세요. 그대로. 이제 혼자 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든지 도전해서 해야 되는 거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젊었을 적에 아 요때쯤 이런 거는 우리가 다 해놔야 되는구나 했을 땐 가차없이 도전해서 몸에 익혀놔야 돼요. 지금 하려니까 감각이 아무래도 좀 떨어져요. 그래도 전 할 수 있습니다.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알아요? 내가 저 산악바이크에 도전을 할지 세 번밖에 안 해보고 너무 큰 소리 치는 거 아닌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면 돼요.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행이 되면은 이제 다음 단계 이제 기어 바꾸기. 이제 기어를 올려가는 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때문에 제가 힘들어서 잠깐 멈췄습니다. 아유, 잘했어. 시동 한 번도 안 꺼트리고 다녀오시면은 끝내는 걸로. 예. 네. 오케이. 아이고 촌놈 하나 가리키느라고 아주 힘드네. 뛰어다니고 아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조금 되는 것 같네요. 아 이제 물론 선생님이 옆에 계시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가 안심도 됐지만 이게 계속 하니까 감각이 이제 오고 어느 속도가 돼야 오히려 내가 더 몸이 편해지고 이제 4차 때면은 이제 혼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이거 꼭 좀 눌러 주시고 계속 함께 해 주세요. 제가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 화이팅!